퇴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곳에 오게 됐다. 본능적으로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나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녀야 했다. 한참을 돌아다닌 나는 거대한 유리 항아리에 갇혀있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옆에는 도와달라는 글자가 피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마치 나를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고 나는 빠르게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Excuse me, the store is now closed. Please exit the building. 그리고 그들은 눈, 코, 입이 없었다. 또 다시 한 시간을 돌아다녔을까? 눈앞에 까만 이물 덩어리를 보게 됐고 근처에서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 흉측한 물체가 지금 들리는 소리의 주인공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아, 존나 집에 가고 싶다. 겨우 괴생명체의 소리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나는 노란 빛으로 물든 이곳에 처음으로 다른 빛을 만나게 된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인가. 기쁜 마음에 그에게 달려갔다. 오늘 알려줄 이야기는 로블록스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이야기다. 로블록스에는 잼민이가 많다. 잼민이는 잼잼잼. 식빵에 발라먹을 때 포도잼이 젤로 맛있다. 잼민이 대처법을 터득한 나는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가지 않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일까 그에게 다가갔지만 권총 방아쇠를 자기 머리에 당긴 처참한 몰골의 시체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얼마나 갇혀있다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다시 절망감이 몰려온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냉동실에 남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시체로부터 얼마 못 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독하고 끔찍한 냄새가 내 코를 찌르기 시작했고 아까 보았던 검정색 액체 덩어리를 만나게 된다. 액체를 자세히 보니 이번엔 뭔가 달랐다. 이내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피와 살을 통해 온몸으로 두려운 감정이 전파되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게 된다. 사람의 형체가 액체를 뒤집어 쓰고 두 눈을 뜬 채 죽어 있었다. 무섭다. 겁나 무섭다. 엄마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 나는 또 다른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거대한 괴생명체가 사람의 머리를 쥐어뜯은 채 서 있었다. 벽에 피로 쓰인 글씨는 날 죽이겠다고 쓰여 있다. 다행히 이 괴물은 잠들어 있는 것 같다. 무섭다. 이럴 땐 존내 도망가는 거다. 몇 걸음이나 도망갔을까? 생전 처음 듣는 음악 소리에 이끌리게 된 나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멜로디를 향해 멍하니 끌려가게 된다. 이상한 음악과 영상에서 겨우 헤어나올 수 있었던 나는 이 세계에도 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 똑까똑까 거리는 것을 잊기 위해 난 또 쉼없이 달려야 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오빠, 돈 많아? 오빠. 혹시 선비 굿즈 파나요? 아저씨, 여기 때밀이 있냐고? 여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는 대체 어디죠? 나도 몰라. 살 거 없으면 꺼져. 네, 안녕히 계세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나는 결국 혼자 힘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곳은 날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배가 고프다. 6,5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두 그릇 먹고 싶다. 쿠우쿠우 가서 우삼겹 초밥 존내 먹고 싶다. 라고 희망을 가져보는 사이 마치 나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는 듯 사다리가 놓여있는 환풍구를 만나게 된다. 이틀 내내 돌아다닌 나는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갔다. 이때 나는 이 선택이 내게 더 큰 악몽을 불러올 것이란 것을 알 수 없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제작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